가봅시다. 자, 맨유팬 단군과 함께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FA컵 더비 경기입니다. 어 뭐야? 저 뭐해? 어? 아 무슨 13초 말이야? 잠시만. 아니 잠깐만 붙여. 13초 뭔데? 뭐야? 13초는 씨. 야 100m 달리기도 아니고 씨. 13초가 뭐? 비상 외칠 타이밍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비상을 외쳐? 와, 근데 이거 잘 찼다, 김도관이. 아, 김도관 진짜 잘한다, 진짜. 너무 잘 찼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2대0까지는 나 참을 수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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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줄 알았어, 씨. 와, 나 이거, 씨. 로드리. 와, 역구물이었어. 아, 어, 근데 세게 밟혔는데? 어, 이거는. 이거 카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나갑니다. 아, 오히려 악한 지 파워를 불었네. 아,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좀 발이 좀 밀렸는데 그걸 파워로 분 것 같아. 그래도 간간이 올라옵니다. 예. 네, 진짜. 초반에는 맨시티가 아예 뒤쪽에서 볼 잡고 있으면서 공격을 주도했는데 맨유가래도 좀 간간이 올라와요. 어, 야! 이겨낸다, 얘! 와, 오. 저걸 이겨내. 등딱해가지고 저걸 도네. 와, 홀란드 진짜. 놀라, 어! 말 안 되면 붙어야지! 뭐해! 슈각 주지 마! 떡배, 떡배. 아니, 왜 안 붙어? 슈각 안 줬어. 슈각 안 줬어. 슈각 주지 마. 어, 해결! 크크크. 아니야, 아니래. 아님 아니야. 이거 아님 아니야. 내가 냉철한데요? 아, 이거는 냉정해. 네네. 딱 봐도 아닌 것 같으니까. 어, 공정해, 공정해. 어! VR! 역시 VR? 이거 본다는 거면. 본다? 아니면 아닌데 VR이 알아서 할 거다. VR이 일단 보겠습니다. 보고 판단하죠 저희도. 이거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냐하면 그냥 와서 여기서 맞았으면 했는데 이게 또 올리잖아. 찍었어요! 와! 찍었어! 깡총슛. 나 좀 불안한데 깡총슛 뚝! 와! 예스! 와! 승부는 원점! 잘 찼다, 잘 찼다, 잘 와, 찼다. 와, 이게 PK 변수가 생기네. 됐어, 동쪽까지 왔어. 왜? 그만, 세레모니. 어, 관중이 뭐 던졌나봐. 눈 맞았어, 린드로프 왼쪽 눈에. 어. 우리 센터백도 없는데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팬인지 몰라요. 맨유 팬이 그냥 던졌을 때 맞은 걸 수도 있어요. 야, 잘했다! 이러면서 던졌는 게 맞은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야, 그냥, 잘했다! 어, 야, 너 잘했어, 임마! 이렇게. 어쨌든 싸우지 마라. 아, 싸우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네. 야! 어 파울! 아니. 와 이번에 프레저 수비 좀 어설펐는데. 네. 와 먼저 자리를 차지했다고 봤는지 모르겠는데 위험했다 이거. 어, 위험했어요. 헤딩! 오! 대장! 아유 저 새끼 누구야? 바란. 아 센터백은 인정. 센터백은 그럴 수 있지. 끝나기 전에 혹시! 어? 잡아! 슛! 이탈로 하지 마. 넌 그냥 좀 쏴 이 자식아! 맨날 어디 패스할 각만 봐. 얘는 맨날 패스할 생각부터 해. 네, 맨체스터 시티와 맨유 FA컵 결승 더비 예. 경기입니다. 어, 당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경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실점했습니다. 어, 춤에 파이터인 줄 알았네. 네, 시작하자마자 13초, 실점했어요. 13초 그때 만에. 기분 어땠습니까?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 다득점으로 갈 수 있겠다. 아, 2대0, 3대0, 4대0 갈 수도 있다. 최근 EPL에 또 그런 경기가 꽤 많았어요. 네네. 에, 그래가지고 이거 그렇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아예 초반에 먹혀버리니까 수습을 잘한 것 같아 그래도. 정신을 집중하게 애매하게, 애매하게 네. 뭐 20, 30분에 먹혔으면 오히려 조금 그럴 수 있었는데 빨리 먹히니까 사람들 그냥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좀 다독이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래도 나름 맨시티 상대로 이 정도로 어쨌든 방패막이를 세웠다? 어.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나. 뭐 한두 번 정도는 어설픈 수비도 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있었지만 그래도 바란하고 카세미루가 버티고 있는 이 코어 라인이 그렇죠. 나름 맨시티의 어떤 공격을 잘 좀 제어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아, 실제로 봤을 때도 물론 위협적인 장면 맨시티가 더 많이 만들어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미 경기가 펼치기 전부터 예상이 됐던 거라서 사실 저는 뭐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뭐 문제를 삼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13초 만에 먹히고 나서 또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좀 조급해지죠 맨유 네. 입장에서는. 그래도 동점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예. 공격 횟수에 있어서는 맨시티가 맨유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져갔고 또 그런 상황들도 맨유 팬들조차도 알고 있었던 예상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비 라인에서 더 이상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고 수비를 잘 버텨냈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맨유의 공격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맨유의 공격은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위협적인 장면?
없었죠. 없었죠. 네, 제로에 가까웠고 실제로 맨시티의 압박을 제대로 풀어내는 장면조차도 한 번은 막 우리가 환호할 정도로 대부분 좀 끊겼죠. 중원에서 흐름이. 예, 그래가지고 한두 번 뭐 박스까지 가는 장면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공격 퀄리티는 굉장히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제 맨유의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상황이 변수를 만들어냈죠. 바로 페널티킥이 나왔는데요. 완비사카가 이제 킥이 날라와서 안쪽으로 재차 넣어주는 과정에서 그릴리쉬의 손에 맞았어요. 진짜 손끝에 살짝 이렇게 맞은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K를 선언된 거, 그 손에 맞았을 때 그냥 경합을 하면서 같이 점프를 뛰다가 완비사카가 안쪽으로 넣어줄 때 그냥 맞은 게 아니고 약간 손을 이렇게 드는 장면이 있었어. 네. 손을 좀 드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 심판으로서는 PK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경기가 그냥 진행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VAR에서 야야 이거 체크해라. 그래서 주심이 체크하고 나서 PK를 불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브루노 페란데스 동점골을 넣었고 그러고 나서 분위기가 그래도 그 전 상황보다는 맨유도 뭔가를 좀 만들어내는 모습, 풀어내는 모습들을 만들어주긴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맨유 입장에서는 초반에 빠른 실점 이후에 그래도 분위기를 빨리 딱 수습하고 1-1 동점 전반 마무리. 어? 괜찮죠? 나쁘지 않아. 네. 상대는 맨시티인데. 그렇습니다. 예, 상대 맨시티인데.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두고 있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깔끔하게 승리를 해야 되고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이 경기 승리하고 트래블에 대한 가능성을 챔스까지 가져가고 싶을 텐데 지금 1-1이라는 스코어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또 리그에서의 분위기를 봤을 때 당연히 맨시티가 압도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전반 13초 만에 득점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했었는데 맨유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버텨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홀란드가 한번 왼발 슈팅 좀 등을 지면서 날카로운 슈팅을 해줬는데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 어쨌든 집중력 있게 지금 그래도 뭐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긴 했어도 비교적 잘 막아주고 있고 저는 그래도 오늘 어쨌든 뭐 핑계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전력상 주전들이 많이 부상이 있잖아요. 뭐 리사만도 시즌 아웃이었고 안토니도 없고 뭐 마샬도 이 직전에 부상을 당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정도면 그래도 제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워져요. 아, 그렇죠. 물론 아직 내용은 모르 후반을 또 봐야겠지만. 네. 네. 근데 양쪽 측면에서 그릴리시나 베르나르도 실바의 모습도 잘 안 보이거든요. 후반전에 마레즈가 좀 투입될 수 있는 타이밍이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반 여기까지입니다. 오! 왔다! 와! 와! 그냥 지나갔어. 와! 와 이거 진짜 잘했는데 와 이거 간만에 맨시티 진짜 날카로운 거 한번 나왔 와 맨시티 다운 그런 컵백 나왔 오! 와! 또 기도가 원더골 터졌어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는 비상! 비상! 이거 먹었으면 안 됐죠! 이게 바운드 돼서 어려웠나? 반응하기가? 안 보였나 보다 너무 구석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와 이게 또 바운드까지 돼가지고 저걸 저 어려운 걸 저렇게 갖다 대는 것도 대단한 건데 어쨌든 골문 쪽으로 유유스틱을 만든 거 아니야 수비수한테 완전 가려줘 와... 와... 네! 식탁 주지 마! 어... 왔다! 때려야 돼! 와... 내 스피드 괜찮았는데 진짜 좋은 슈팅이었는데 와... 아 임팩트 좋았는데 어어? 야! 헤드트릭! 옵사이드 와... 어? 가려... 자! 아! 필포드 여기서 또 속도 올리네요. 여기는 뭐 씨 들어오고 나가고가 그냥 퀄리티가 산초 나갔고 아 산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네. 홀란드 왼발 와! 와! 와 밸런스 미쳤다. 슥 들어오는 게 와 얘 드리블 밸런스가 몸이 와 아니야 죽어가야 돼! 죽어가야 돼! 어디로 들어가! 어디 호랑이 굴로 들어가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은 정신 차려도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안 들어가는 게 최선이지. 어! 이거 진짜! 어! 아니 말도 안 돼요! 어! 이거는 헤딩! 어! 아 진짜! 아 이걸 왜 못 넣어! 우와! 머리 박았다니까? 머리 박았어. 와 진짜. 와 이게 미쳤다. 우와 머리 박았어. 와 스톤스 진짜 맨시티 팬들 너무 좋아하겠다. 와 이게 투지지 이게. 아 시간 끄는 거 봐. 아 홀란드 진짜 스마트하다 진짜. 끝났다. 와 맨시티 진짜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 당분의 어떤 표정을 보면은 결과가 충분히 이제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귄도간한테 또 당했어요. 후반전에. 귄도간의 그 감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득점력. 와. 오늘은 진짜 무슨 신이 들린 듯한. 특히나 뭐 첫 번째 골도 그렇죠. 두 번째 골도 바로 어려운 상황이었지. 에, 어렵게 찼는데 절묘하게 그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뭐 손을 못 써보고 맨유 입장에서는 두 번째 골을 먹히면서 그게 결승골이 됐죠. 네. 근데 후반전에서의 찬스만 봤을 때는 맨체스터 시티도 되게 많은 찬스를 잡아내느냐 이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느낌상으로는 맨시티보다 맨유가 좀 더 찬스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더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 예. 맨시티도 충분히 그 박스 안쪽에서 날카로운 모습이 있었는데 뭐랄까 골문을 막 비껴나가는 슈팅 이런 것들은 맨유가 한두 개 정도 더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전반보다는 그래도 후반에 조금 더 괜찮았던 거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그 마지막에 결국 결정력 그렇지. 이 순간에 확실하게 골을 넣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기회는 있었지만 에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레시포드의 어떤 슈팅, 가르나초의 슈팅 이런 것들이 좀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전력의 어떤 상황과 분위기를 봤을 때 2대1 그 내용 쪽으로 후반전 내용 쪽으로 봤을 때 되게 뭐 압도적으로 상대에게 막 시달리면서 준우승을 했다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꽤 볼만한 경기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이게 결승이고 단판 승부고 더비다 보니까 아마 몰입감 있게 다들 보셨을 것 같고 특히나 맨유도 어쨌든 찬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과정 이 골문 앞 페널티 박스까지 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냥 개개인의 능력 모든 면에서 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맨시티 대단하다. 네.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중앙에서 수비 라인이 단단했었고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았었고 또 스톤스의 의지도 대단했었고 아. 스톤스 막 마지막 우당탕탕 했을 때 골문 쪽으로 들어가는 골 막으려고 점프했는데 크로스바에 머리 박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골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의지들이 모여서 이번에 우승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맨유의 가장 좀 아쉬웠던 점은 한 가지만 뽑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맨유의 아쉬운 점. 맨유 아쉬운 점이. 뭐 선수도 될 수 있고. 아 저는 뭐 이거는 다들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 안토니 부상이 꽤 컸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분의 그 안토니 부상의 아쉬움을 해석을 하자면 안토니가 돈값을 한다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토니가 뭐 있어서 아예 무슨 팀을 캐리한다는 건 아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당분의 말은 그래도 안토니라도 있었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크랙 역할 상대에게 좀 위협적인 드리블러의 역할 볼 운반 그리고 오른쪽에서 활동량 안토니가 진짜 열심히 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토니의 장점인데 오늘 부페가 안토니 자리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사실은. 그런 역할 뭐 패스마스터적인 뭐 패스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은 되지만 그리고 산초도 아쉬웠고 아, 근데 안토니가 들어가면 어쨌든 거기서 활력이 좀 살거든요. 그 완비사카랑 둘이 네네. 아, 이게 진짜 근데 그렇게 해왔어요 맨유가. 어, 그동안 그렇지, 계속 그렇지. 그렇게 해왔고 어. 근데 이게 어쨌든 부상당하면서 이게 플랜을 다시 틀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방식도 아니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산초스 아 산초스래 산초 산초가 어쨌든 산체스가 왜 나오지? 산초가 어쨌든 오늘 폼이 안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마샬의 존재 때문에 마샬이 부상당하면서 레시포드를 최전방 세우면서 그럼 양쪽에 레시포드 왼쪽이 없고 안토니도 오른쪽이 없죠. 그리고 양쪽에 뭔가 폭발력을 심어줄 선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가면서 네. 거기서부터 일단은 이것도 결국에는 뭐 팀 관리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너무 아쉽다. 그랬다면 맨유도 좀 볼만한 장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죠.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생각보다는 꽤 재밌는 경기를 봤고 또 당군하고 함께 경기 맨유 경기 보니까 텐션이 빡빡 오르네. 다음 내년 시즌에 맨유 경기 중요 경기 있을 때 당군하고 같이 또 이렇게 중계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챔스 하나 남았네요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맨시티 팬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맨시티 뭐, 축하드립니다. 네 맨유도 뭐 여기까지고 맨유 그래도 뭐 잘했습니다. 챔스 갔고요. 리그컵 하나 들어올렸고 네. 내년에는 더 위협적인 팀이 돼서 맨시티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같이 보시죠. 내년 시즌에 맨유 경기 가끔 보시죠. 예, 또 주요 경기 있으면은 네. 또 오겠고 이제 챔스 결승 남았잖아요. 네네. 역사적인 경기가 되겠네요. 네네. 진짜 와, 너무 재밌겠다. 기대됩니다. 저도 마음 편하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